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의 방송에서 뵙기도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반영댕인데 아버지가 오실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야. 준비한 게 늘 있어야 돼. 바로바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치? 김은별도 맨날 뭐 준비 안 하잖아. 걘 캠을 킬 때마다 얼굴이 준비됐어. 여러분 이제 이 방송에 온 이유가 뭐냐면은 양갱이의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가 저도 이제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저한테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남친이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내내 없을 거예요. 아버지?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양갱이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목이요. 그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날먹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기고 이런 지능을 가져야 하고 이런 수치심 느껴야 될 줄 알아야 하고 이런 조건이 붙는 것뿐이에요. 이런 짓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을 본인이 못 견뎌서 문제라. 아, 본인이 약간 좋은 칭찬을 받으면 못 견뎌하는 타입이군요. 아, 맞지. 양갱이가 칭찬에 아직 어색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네요. 그쵸. 그러면은 양갱이 칭찬된 오늘 잠깐 양갱이를 조금 칭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3월 31일이잖아요. 꽃놀이 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지금 꽃놀이 못 보신 분들 일단 손 좀 들어보세요. 어디 놀러 가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저희가 벚꽃 방송 준비했어요. 제 왼쪽에 아주 화사하게 핀 우리 이주라는 벚꽃을 소개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다시 해야 돼. 내가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네. 벚꽃 있잖아. 3월을 맞아 만개한 벚꽃을 소개합니다! 아니지. 오늘은 벚꽃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벚꽃 만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디 있냐고요? 바로 제 왼쪽에! 벚꽃추예요! 아니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우리 벚꽃! 벚꽃이에요! 호! 양갱이란 단어 대신 오늘은 벚꽃이라 불러주세요. 벚꽃이. 우리 벚꽃은 슈. 평소에 뭘 먹고 지내시나요? 아, 돼지국밥 하나에 공깃밥 하나 싹 저런... 말아가지고 그냥 고추장 국물 싹 먹고 이렇게. 오늘 만약 못하지? 이제 와버지의 권한으로 이 컨텐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아! 왜 자꾸 그렇게 권한 남발해요? 우리 벚꽃이는 그럼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나요? 저는 돼지국밥에다가 막창을 넣어. 네. 이거 안 돼. 코소리 좀 넣어서. 코소리. 어, 다시. 저는 아니 저는 저는 돼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저는 깍두기 국물에 처먹는 걸 좋아해요. 아니 짬뽕만 좀 쓰지 말고 아니 가만 있어. 금지 하나 또 있어. 일어섰을 때 다리 각도 70도 이상 벌리지 않는다. 오케이? 해봐 이번에. 저는 돼지국밥을 좋아해요. 저는 돼지국밥을 좋아해요. 오 대박! 여러분 박수! 방금 봤어요? 돼지국밥을 좋아해요. 귀여워! 볼빵빵! 귀여워! 짱 귀여워! 우리 벚꽃! 카와이! 엎드려. 꽃가루를 날려 와빌리지 비주얼 멘트 맞죠 여러분. 양갱이는 벌써 핵심을 찔러서 여러분들을 꼬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조심해. 너 내 매력에 빠지면 너네 이제 한도 끝도 없어. 여긴 다 빠진 사람들밖에 없어. 우리 체질 불렀으면 자 조건 하나 더 있어. 왜요? 칭찬받을 때 평소보다 주름 3개 이상 늘어나면 안 돼. 오케이? 항마력 딸려서 오늘 안 돼! 기가 안 돼
민미 오빠한테 전화 한 통만 해도 돼요? 아, 나. 아, 민수 씨 안녕하세요. 오빠 욕해줘. 욕 퍼지게 한 번만 해줘. 양갱이가 해줘.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당신 같다고 해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아니다. 너는 정말 이쁜 아이다. 이런 칭찬을 해주고 있는 상태였어요. 민수 씨한테 전화를 걸면은 자기를 무조건 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모든 동네 천의 벚꽃이 만개를 하죠. 그렇죠? 거기에 단 한 사람이 서 있어야 된다는 정의주라고 생각합니다. 벚꽃과 가장 어울리는 여자. 그렇죠? 역시 봄에 어울리는 여자 딱 연예인으로 세 명 말할 수 있습니다. 어 누구죠? 아이유 인정하시나요? 벚꽃. 인정합니다. 아, 수지. 건들지 마! 수지. 어 근데 그렇다면 세 번째 누구죠? 아이유 수지. 밤양갱 렛츠고. 렛츠고! 여보세요? 아 형 나 방송 중이야. 나도 그래. 어 나 솔직히 말해라. 야, 가만 있어. 아 근데 저 진짜 재미 이런 건 안 따지고. 네. 제가 왜 요즘 이뻐졌다고 했는지 아시나요? 어 왜죠? 내일이면 4월입니다. 그렇다면 벚꽃이 만개하는 그 시즌에 만개하는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양갱 씨 이 정도면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니브랄 민둥브랄. 여보세요? 아 쫀득님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표정 풀어. 일단은 양갱이는 네 입 딱 치고 있으면 예뻐요. 니도 못생긴 새끼야. 야, 너 이쁜냐? 야, 이쁘죠?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형님. 아,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제발. 예. 아, 아프지. 이유는 안 돼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인데요. 양갱이가 자기가 지금 못생겼다고 하고 있는 걸 타파하기 위한 콘텐츠를 하고 있었어요. 아, 양갱님이 뭘 못생겨요. 멋있어! 양갱님은 눈, 코, 입 또 제자리에 있고. 아유 고맙습니다 소장님. 오빠는 못생겼어. 가만히 있어 말있어 엄마. 넌 이쁘면 다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씨. 우리 혜영씨는 양갱이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왜 진실을 모르지? 그쵸. 어디 갈 때마다 요즘 양갱이가 활짝활짝 펴졌잖아요. 그니까 나 지나가다 어 양갱이 나왔는데 어 벚꽃이었네? 원래 연예인들도 알죠. 강동원 같은 사람들도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윤호 밤양갱 끊어 시발. 윤호 반응님 끊어. 끊어! 조금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 좀 되셨나요? 양갱이라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 버릴까봐 두려워요. 제모 열심히 해요. 레이저 제모 꼭 받아야 돼요. 버스커 길을 걸어가다가 밤양갱이를 보고 벚꽃의 끝판왕 벚꽃 엔딩이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드래곤볼 선우공이 마인부한테 원격을 쏠 때 혹시 밤양갱이 이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손을 들어주겠어? 마인부 천안에서 롤하던데.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어, 예. 안녕 보라색 왕자님들. 나 벚꽃공주 양갱은 오늘 이만 자러 갈 거야. 미니는 잠꾸러기니까. 내가 없는 트위치는 드디어 이제서야 밤이니까. 왕자님들도 그만 숙면 취하길 바래요. 그럼 안녕. 오늘 시청해줘서 고마워. 벚꽃 양갱이도 오늘은 이만 자러 갈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 보라색 찐따 새끼들아. 안돼. 안녕 보라색 왕자 아니야. 아니야. 안녕 보라색 해파리들아. 빨리해. 1분 추가. 안녕 보라색 왕자님들. 나 벚꽃추 공주 왕갱이. 2분 추가. 아. 안녕 보라색 왕자님들. 나 벚꽃공주 양갱은 오늘 그만 자러 갈 거야. 미는 잠꾸러기니까. 내가 없는 트위치는 드디어 이제서야 밤이니까. 왕자님들도 그만 숙면 취하러 가길 바래요.
그럼 안녕. 오늘 시청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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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양갱이도 오늘은 이만 자러 갈게. 시발. 어? 다시. 그럼 안녕. 오늘 시청해줘서 고마워. 아 돌아와. 벚꽃 양갱이도 오늘은 이만 자러 갈게. 샤랄. 간만에 왔는데. 어후.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너무 노력했어요. 지금 저 렌즈가 지금 두께가 32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